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머니입니다. 네, 19일부터 28일까지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는 2021 LA 오토쇼가 열립니다. 1907년 시작돼 11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LA 오토쇼에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선보이는 수십 여 종의 신차가 공개되며 전시되는 차량만 1000대에 달합니다. 이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참석하는 현대차그룹은 대형 SUV 컨셉트카 7 그리고 EV9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홍모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 SUV 컨셉카를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LA 오토쇼를 시작으로 내년 초 CES 2022 등 세계적인 전시회에 참가해 주요 미래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이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공개한 컨셉카는 7과 더 기아 컨셉 EV9입니다. 현대차의 7은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아이오닉 라인업에서 대형 SUV 세그먼트를 채울 모델의 원형에 해당하는 컨셉카입니다. 차종별 아키텍처에 맞춰 자유로운 제품 개발이 가능한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해 공력 효율에 최적화한 디자인과 순수한 조용미를 부각하는 등 전형적인 SUV 디자인과는 다른 실루엣을 연출한 게 특징입니다. 세븐의 실내는 자율주행 시대의 차량 내부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 탑승객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컨셉 EV9은 전기 SUV인 EV6에 이어 기아의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인 EV9의 컨셉 모델로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이 담긴 SUV입니다. We want to not just simply recycle what we find in our oceans, but rather upcycle and transform such waste into tactile fabrics. Since we look to water for inspiration, we use recycled fishnets for the flooring, while the seats and fabric were made from recycled plastic bottles and wool fiber.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기아의 기업 비전에 발맞춰 제작된 컨셉 EV9은 물의 요소를 테마로 바다를 닮은 색상과 업사이클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을 실내 소재로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컨셉카를 기반으로 제작될 양산 모델 현대차의 아이오닉 7은 오는 2024년, 기아의 EV9은 2023년 출시 예정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신세계포드가 정용진 부회장을 닮은 고릴라 캐릭터 제이릴라를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이며 MZ세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향후 이 캐릭터를 식품, 외식 외에도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포드마켓. 고릴라를 닮은 대형 피규어가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우주복을 입은 이 피규어는 금방이라도 말을 걸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신세계푸드가 캐릭터 제이릴라를 앞세워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였습니다. 제이릴라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영어 이니셜 제이와 고릴라를 합친 캐릭터입니다. 화성에서 태어나 지구로 온 고릴라라는 탄생 스토리와 독특한 경험을 좋아한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의 프리미엄 베이커리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유니버스 바이 제이릴라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제이릴라가 화성에서 즐기던 이색 빵과 함께 우주선 안에 있는 듯한 미래지향적인 인테리어와 매장 벽면에 설치된 인피니티 미러 오브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이릴라가 우주의 요리법을 바탕으로 화성에서 만들어 즐기던 이색 빵을 지구에 선보인다는 스토리로 풀어낸 매장인 만큼 인테리어는 거대한 우주선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직원들도 우주 콘셉트에 맞춘 복장을 입었습니다. 단순히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기업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캐릭터의 스토리를 담은 세계관을 현실 세계에 접목한 겁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팬덤을 형성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유입을 가속화하려는 계획인데요. 신세계 푸드는 협업을 통해 제이릴라 캐릭터를 식품 이외에도 패션, 자동차 등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활용 범주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외부 브랜드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이릴라 캐릭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빙그레는 순정 만화 속 왕자님을 연상시키는 빙그레오스를, HY는 사이버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식품업계의 캐릭터 마케팅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세계 푸드가 기존 브랜드 이미지와 전혀 다른
파격적 정체성을 통해 MZ세대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최근 LG전자가 다양한 형태의 신가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과 영양제를 넣어주면 알아서 식물을 재배해주는 식물 재배기와 스마트폰, 노트북과 연결하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이동식 TV가 대표적인데요. 다소 비싼 가격에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선 기자입니다. LG전자의 신가전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의류 관리기 스타일러로 대표됐던 신가전이 식물 재배기와 수제 맥주 제조기, 무선 이동식 TV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가전업계의 새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지난달 출시된 식물 생활 가전 티윤이 대표적입니다. 이 제품은 LG전자만의 기술로 빛과 온도, 물, 공기 흐름 등을 조절해 복잡했던 식물 재배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실제 사용자의 경우 내부 선반에 씨앗 키트를 장착하고 물과 영양제를 넣은 후 문을 닫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식물을 길러본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도 편리하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또 티유는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인 플랜테리어를 위한 가전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이처 그린, 네이처 베이지 등 컬러 전문가가 엄선한 색상을 제품에 적용해 공간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했고 티온에서 수확한 꽃을 꽃병에 꽂거나 말려서 드라이플라워로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테리어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고객분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앞서 출시된 무선 이동식 TV 스탠바이미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제품 하단에는 무빙 휠이 적용돼 있어 거실과 주방, 침실 등 원하는 곳으로 옮겨가며 사용이 가능하고 내장 배터리를 탑재해 전원 연결 없이도 최장 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성과 화제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스탠바이미는 시장에서 연일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달 초 LG전자 공식 온라인몰에서 진행된 판매 행사에서 오전 중 모든 수량이 판매됐고 같은 시기 국내의 한 홈쇼핑에서 진행한 행사에서도 100대 분량이 4분 만에 모두 판매되는 완판 기록을 썼습니다. LG전자는 스타일러와 스탠바이미, 티윤 등 시장에 없던 제품으로 고객의 생활을 변화시켰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일러의 성공 이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신가전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LG전자. 그간의 노력들이 세계 1위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영선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메신저, 메일, 드라이브, 전자결제까지 회사에서 이런 기능을 각각 따로 쓰면 번거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NHN 드레이가 이 모든 걸 합쳐서 제공하는 올인원 협업툴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NHN 드레이가 간담회를 열고 내년을 도약의 해로 삼아서 두 배 더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임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NHN 드레이가 지난 8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향후 목표와 시장 진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NHN 드레이는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을 도약의 해로 삼아 모든 영역에서의 두 배 성장과 2단계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드레이는 국내 유일무이한 통합협업툴 서비스입니다. 업무관리 도구인 프로젝트, 메신저, 메일, 드라이브, 위키, 전자결제, 그리고 근무관리까지 한 대 묶어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상용화되며 드레이의 이용빈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프로젝트, 메신저, 메일 등을 한 곳에서 통합해 제공하는 올인원 협업툴이기 때문입니다. 메일을 줄여가면서 일어날 수 있지만 메일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저희는 메일까지 제공을 해요. 저희는 이렇게 서비스가 묶여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메일과 프로젝트의 이 간격 1인치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희 서비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NHN 드레이는 첫 번째 목표인 올인원 통합 협업 툴을 발판 삼아 2단계 목표인 기업을 위한 종합 SaaS 솔루션 제공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결제 시장에 진출해 시장 규모를 한층 넓힐 전망입니다. 지금 대기업에 저희 메일 프로젝트 다 쓰고 있는데 모든 걸 통합하기 원하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저 포지션에 있는 하이브리드 결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건 뭐냐면 클라우드형의 장점과 내부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구축형의 장점, 양쪽을 다 취한 겁니다. 하이브리드 결제를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에
전자결제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두레이는 전통적인 업무 환경까지 두레이 안으로 품어 기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SaaS형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종합 SaaS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두레이는 한글과 컴퓨터 그룹과의 결합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NHN 두레이의 동시 접속으로 문서 협업이 가능한 한컴 오피스 웹과 결합하는 형태로 두 서비스가 서로 시너지를 내서 각 서비스의 현재 가치보다 더 많고 나은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코로나19의 언택트 흐름을 타고 가파른 성장 가도를 달려온 NHN 두레이가 위드 코로나에도 유일무이한 협업 툴로서 시장 영역을 넓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비즈앤머니 초대석입니다. 기업별로 내년 2022년의 로드맵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죠. 특히 4D 바이오 프린팅 치료법으로 기술력을 인증받고 있는 로킷 헬스케어는 내년 FDA 승인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로킷 헬스케어의 유석환 대표를 김효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로킷 헬스케어가 내년 FDA 승인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유석환 대표는 바이오 프린팅 핵심 세 가지 기능에 대해 모두 FDA 승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파트너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며 눈부신 발전을 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유 대표의 계획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신경 썼던 것들이 이제 스템셀입니다. 스템셀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인바이러먼트. 거기에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둔 기술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질병은 옥수수 밭에서 문제가 됩니다. 옥수수 씨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씨를 하나의 스템셀이라고 보면 사실은 옥수수 밭이 저희가 얘기하는 ECM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커싱을 ECM, Regeneration Niche라는 곳에다가 포커싱을 줘서 스킨도 그런 식으로 재생을 시킨 거고 연골도 그런 식으로 재생시킨 거고 키드니즈 현재 그런 식으로 재생을 시키고 있는 그런 다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 세계 모든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람은 오래 사는데 그거에 대한 돈은 없다. 그래서 그 가격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가 빠르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D 프린터, 뭐 3D 프린터 얘기하지만 핵심은 치료율이, 완치율이 90%가 넘고 가격은 10분의 1이나 5분의 1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굉장히 새로운 골든 세러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기술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3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이오 프린터가 메디컬 디바이스냐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인데 저희 키트가 이제 5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받아서 FDA가 됐든 CE가 됐든 뭐 한국이든 다 받았고 지금 그걸 원 세트로 하는 부분을 그 시험하는 것들이 뭐 아마 내년 2, 3일 정도 되면 세트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미국 FDA까지 승인이 받게 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바이오 프린터, 키트, 패치 이것이 전 세계 글로벌 허가를 다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하반기쯤이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세스는 이제 1-4분기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아마 3-4분기 정도면 뭐 지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160조 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레디가 좀 돼 있고 전 세계의 파트너들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4-5년 지나다 보면은 굉장히 다른 모습에 상상하신 것보다 100배 더 커진 회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비즈니스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크래프톤의 펍지 배틀그라운드에 e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인데요. 임세린 기자가 대회 하루 전날 열린 미디어 데이의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아시아, 아시아 퍼시픽,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 지역 32개 대표팀이 인천 영종도에 모였습니다. 크래프톤의 펍지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e스포츠 대회, 펍지 글로벌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한국에서는 젠지, 다나와 e스포츠, 기블리 e스포츠, 매드클랜, GNL e스포츠 등 5팀이 출전합니다. 이들 32개 팀은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5주간 총 상금 200만 달러와 세계 최강팀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칩니다.
개막 하루 전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는 PGC2021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6개 팀의 대표 선수가 나와 출전을 앞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팀 중에서는 젠지의 피오 선수가 참석했습니다. 젠지는 PGC2019의 우승을 차지했지만 올해 2월부터 진행된 PGIS에서는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스더 선수가 좀 휴식을 취하고 왔었어가지고 그랬는데도 3등한 거면 엄청 잘했다 생각하고 그쵸, 네. 지금은 좀 합을 더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위클리 시리즈,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그랜드 서바이벌 및 파이널이 진행되며 이후 모든 매치는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e스포츠 최강자 영예를 어느 팀이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39톤 분량의 김장김치를 복지시설 120여 곳에 후원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인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 문화를 계속 전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저희 금융투자인들의 작은 정성이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김장 문화가 지닌 나눔의 가치를 이어받아서 따뜻한 자본시장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년 동안 쭉 이 사업을 금융투자협회랑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늘 이맘때 느끼고 있습니다. 적절한 이익을 내고 또 이익을 나누고 함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작은 금융투자협회의 마음이 오늘 이 김장 나누기 행사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로 7년째 진행된 이번 봉사에서는 연탄 11만 장이 지원됐습니다. 영상 뉴스입니다. 기업 이혼 후 사회 한원 차원에서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 후 손길이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가겠습니다. 카카오가 올해로 네 번째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뱅크, 모빌리티, 페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이 카카오만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임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올해도 카카오가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성공 경험을 나눴습니다. 카카오는 16일부터 이프 카카오 2021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인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에서는 역대 최다인 120여 개 세션이 온라인으로 선보였는데요. 서비스, 기술, 비즈니스, 파트너 등에 대한 카카오의 방대한 경험이 녹아있는 주제 강연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이미 60% 이상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시스템을 전환했습니다. 이제 카카오에서 클라우드는 단순히 기술의 형태의 방법론이 아닌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이며 일하는 문화 자체를 바꿔나가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이미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 뱅크, 페이, 그라운드 X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 자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실시간으로 참가자들이 댓글로 질문하고 강연자가 답할 수 있어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량 데이터와
정교한 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막을 내리는 카카오의 이프 컨퍼런스. 3일간 공개된 수많은 카카오의 경험이 여러 분야의 기업 생태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포르쉐 코리아가 모터스포츠 DNA를 품은 고성능 스포츠카 매력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718 카이맨 GT4, 카이엔 터보 GT, 신형 911 GT3 등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300km를 넘는 정통 스포츠카들을 직접 타고 트랙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익스피어리언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포르쉐 코리아가 911 GT3에 이어 빠르면 연내 국내 출격을 예고한 카이엔 터보 GT와 718 카이맨 GT4를 공개했습니다. 포르쉐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위상을 바탕으로 모두가 가장 열망하는 스포츠카의 이미지를 더 공고히 할 매력적인 라인업을 공개한 겁니다. Only very special Porsche vehicles get to feature the GT in their name. The abbreviation generally stands for Gran Turismo and can closely be translated as Great Ride. But at Porsche, the two letters also mean something else. A race car with road approval. 포르쉐 모터스포츠 부서와 함께 개발한 911 GT3는 8세대 911 기반의 첫 번째 GT 모델로 순수 레이싱 기술이 폭넓게 적용됐습니다. 더블 위시본 프런트 서스펜션과 스완넥 리어윙이 큰 특징으로 앞 차체에 돼지코 모양으로 뚫린 공기 통로가 차체 하부로 이어져 엔진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 시 다운포스를 큰 폭으로 증가시켜 가벼운 차체임에도 안정적이고 빠른 코너링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리어윙을 살펴보면 날개를 받치는 구조물들이 모두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윙의 원리가 위아래를 지나는 바람의 빠름과 느림이라는 유속의 차이에서 오는 압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날개의 아래쪽 부분이 바람이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 곳이기에 구조물을 배제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718 카이맨 GT4는 높은 민첩성과 강력한 출력이 특징인 미드 엔진 스포츠카입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GTS 4000명이랑은 이제 RPM 영역대가 좀 틀리고 마력도 한 20마력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체 부품도 기존 718 대비해서 GT3에서 많은 부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체의 느낌이라든지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카이엔 터보 GT는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프리미엄 SUV인 카이엔의 극대화된 성능과 핸들링을 담은 모델로 650마력의 4리터 바이터보 V8 엔진을 장착해 최대 토크 86.7kgm, 제로백 3.3초, 최고속도 300km/h라는 최상의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현재 포르쉐에서 가장 강력한 8기통 유닛으로 SUV의 외관을 가졌지만 스포츠카의 성능을 원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꿈꾸던 차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페리 포르쉐의 최고를 향한 열망을 7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포르쉐. 전통의 DNA에 최신 기술을 결합한 세 가지 GT 모델이 최상의 독보적인 스포츠카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의 2인자인 스티븐 키퍼 GM 수석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부평, 창원 공장 등을 둘러보고 기자들과 만나는 미디어 간담회 자리를 갖는 등 활발한 행보를 가졌습니다. 특히 GM의 글로벌 성장 전략 발표와 함께 다양한 신차 출시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GM이 12일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해 제너럴 모터스의 미래 전략 발표와 함께 신차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서 스티브 키퍼 제너럴 모터스 수석 부사장이 2025년까지 한국 시장의 전기차 10종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2023년 한국에서 출시되는 글로벌 크로스오버 차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국내에 들어오는 10종의 전기차는 모두 수입 차종이 될 것이며 국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I'm very pleased. Today we're announcing that General Motors will bring to Korea 10 new electric vehicles by 2025.
As I mentioned, our new electric vehicles will be powered by the Ultium modular battery platform. Now, Ultium has the flexibility to underpin a comprehensive range of electric vehicles, and this is really what's going to help General Motors transform the future of mobility with the same revolutionary effect on our culture that the automobile itself had on the world a century ago. 파트너사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동으로 개발, 생산한 얼티엄은 비행기, 기차, 자동차, 보트 등을 배출량 제로의 운송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현재 500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이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EV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수입차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In Q1 next year, we will launch the Chevrolet Tahoe and our flagship model for Chevrolet. And many of our customers have been waiting for this giant since we introduced it first, if you recall, back in the Seoul Motor Show in 2019. And based on the success of the Colorado, in response to increasing interest in GM's outstanding trucks, we also plan to launch a new full-size truck, the GMC Sierra, the beginning of a new premium brand here.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고객 중심의 플랫폼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GM의 변화에 발맞춰 라인업 확장과 신기술 개발에 나서는 한국 GM이 2014년 이후 계속되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이상으로 비즈앤머니를 마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